오늘 두어졌던 농심 신라면배 최종국은 신진서 구단의 완승국인 것은 맞지만 사실 완승이라고 결정난 순간 그 다음에도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많았던 바둑입니다. 오늘 절의 분석표를 이용해서 먼저 보시고 그 승부처 이후의 순간, 즉 절에는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복잡한 상황도 한번 절의 해설에 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률표인데요. 승률을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100이었기 때문에 쭉 승률이 계속 좋아요. 요때 한번 밑으로 살짝 내려갈 뻔 했지만 요때 여기 제대로 그 흙이 뒀으면은 신진서 구단의 승률이 50%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상대방이 응징을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쭉 신진서 구단의 승률이 올라가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뒀으면 살짝이나마 0.1집이나마 역전을 될 뻔한 적도 있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적합도 한번 보실까요? 적합도에서 초반 부분 정말 놀랍습니다. 이 50수까지에서 신진서 구단의 적합도가 무려 84%예요. 25개 중에 21개를 맞췄고 구자욱 구단도 못둔게 아닙니다. 25개 중에 18개를 맞춰서 무려 72%입니다. 물론 이제 정석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굉장히 그 높은 적합도고요. 그 다음에 51수부터 100수까지는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게 신진서 구단이나 구자욱 구단이나 둘다 44%밖에 안 됩니다. 25개 중에 각각 11개씩밖에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오늘 바둑이 얼마나 난이도가 높았던 바둑인가는 여기에서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1수에서 150수까지에서는 신진서 구단이나 구자욱 구단이나 굉장히 높은 적합도를 갖고 있죠. 신진서 구단은 80%, 구자욱 구단은 72%. 그 다음부터는, 사실 승부가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약간 양보하는 것도 있고 또 구자욱 구단은 무리수로 추격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적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적합도는 어떠냐? 신진서 구단은 68%, 구자욱 구단은 58%인데 구자욱 구단도 맨 마지막에 무리수로 승부수를 던졌던 거를 빼고 나면은 이 바둑은 굉장히 적합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바둑 내용 자체는 굉장히 수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자욱 구단이 꼭못 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바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참사 현장을 보실게요. 인공지능이 말하는 참사 현장은 총 10개가 있는데 초반에 이수, 요수가 약간 신진서 구단 실수, 그 다음에 이수도 실수, 요두 수의 실수로 신진서 구단이 약간씩 포인트를 따다가 역전 당할 뻔 했다라는 건데, 바로 그 다음 수, 요수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찔렀어야, 여기 51.2% 나온다 그러죠. 뭐 51.2%로 역전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런 진행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둬서, 씌우고 쌍립 쓰고 이런 식으로 둬서 상변을 장악하고 그리고선 요돌은 타기에 나가는 거로 뒀으면은 흑이 승리 51%라는 건데 뭐 이거로 당연히 흑이 이기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요 씌운 수로는 좌변에서 이렇게 다가오라는 건데 이것도 뭐 굉장한 악수라기보다는 승률이 약간 떨어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한테서 여기 한칸더 왔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았어야 된다. 올라선 게좀 실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진서 구단도 여기 뛴 수로 여기 급수도를 한번 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수가 굉장한 실수였다. 이 나오지 말고 이렇게 이쪽으로 좌변을 둬서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를 뚫고 이렇게 끊어 놓으면 요돌이 이렇게 씌울 때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래서 조금 제가 이거를 그 뒤를 카타으로 놔봤더니 흙이 여기를 연결해요. 그럼 백이 여기 끊죠? 그때 요 자리를 두면 여기를 받아야 되고요. 요렇게 되면 이 귀를 살아야 됩니다, 백이. 그때 흙이 이런 곳 또는 이런 식으로 상변의 흑돌이 먼저 가면은 이 차이는 한 2.9집 정도. 그러니까 3집이 차이가 잘안 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많이
불리했던 건 아니에요. 요 자리만 뒀으면.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실전에서는 여기 중앙을 움직였기 때문에 백돌이 여기에 왔죠. 그러면서 차이가 더 벌어졌고요. 그래서 81점 몇 프로가 됐잖아요. 금방 그 수를 안 두고 여기를 뒀으면은 흑도 승률이 32.8%니까 7대 3 정도는 사람 바둑은 5대 5로 느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프로 기사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뒀으면 여기를 찔렀으면 신진서 구단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었던 바둑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바로 백도 요렇게 둔 수. 여기를 쭉 나온 수로 여기에 둬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요 넉점을 잡았으면 흑이 둘때 여기를 두 점을 잡아요. 그러면 넉점 잡고 두 점을 잡으면서 이 하변에 아무런 뒷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뒀으면은 백의 승률이 다시 91%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고 그 실전에서는 여기 나왔기 때문에 흑도 연결하면서 백이 끊을 때 여기서 이제 흑이 제대로만 뒀으면 여기 하나 두고 받을 때 여기를 둔 이게 더 좋다는데 사실은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75.4나 73%나 큰 차이가 없죠. 이 장면에서 다음에 흑이 이게 패착, 이게 마지막 패착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가 아니라 요 자리에 둬서 요도를 잡고 거의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백은 이 하변을 크게 키우는 거로 백이 좋기는 좋은데. 흑도 승률이 27%니까 어느 정도는 둘수 있었던 바둑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넣는 바람에 백한테 이 자리를 한방 얻어맞아갖고 승부가 끝났다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도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많이 숨어 있어요. 그거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사 현장이 그렇고요.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신지서보다는 이겨 있다고 말하는 그 장면. 여기를 둬서 다음에 신지서보다는 이 수를 둔 다음부터는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흑한테 기회가 아예 없었다. 완벽한 승리였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는지. 제가 이봐도 이때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만 보고 라이브에서는 아우 너무 편하다. 신지서보다는 그냥 이겨 있다. 굿즈아 왜안 던져?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해설하면서 이제 봤었는데요. 바둑이 굉장히 복잡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바둑TV 송태원 구단이 해설할 때 자기는 수육기가 안 돼서 도저히 몰랐다. 자기가 제대로 알았으면은 좀 제대로 편하게 신진서보다 많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줬을 텐데 자기는 수육기가 안 돼갖고 신진서보다는 이렇게 유리한지를 몰라서 자기 해설을 듣는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했을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바둑은 이 이후에 여기 수상전도 굉장히 변화가 많은데 그런 내용을 다른 화면, 요 화면 말고 참고도 화면을 갖고 제가 다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흑이 중앙을 뻗고 백이 요 자리를 둬서 이렇게 굴복시킨 다음부터는 인공지능은 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간단한 바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원래 절애가 추천한 수는 요것이었어요. 여기다 두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흑은 어디다 두느냐? 여기 끼우고요. 단수를 칠 때, 여기서 이렇게 씌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절의 추천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백이 이 자리를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 요걸 흑이 찔러놓고, 요렇게 끊어서 싸움을 하는 건데, 따고요. 요렇게 둘 때, 이걸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를 끊으면 나오겠죠? 그때, 요걸 하나 찌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씌워요. 그럼 여기를 둘 수는 없죠. 있는 순간에 요돌이 그냥 다 잡혔거든요. 그러면은 흑도 요돌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일단 요거를 하나 선수를 해요.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봤죠? 그러면 안 살려줬으니까 요돌이라도 살아야죠. 여기를 찌르고 그때 여기를 메우면 흑이 이 자리를 둬서 요두 점을 잡습니다. 그때 요렇게 놓으면 요 백이 살았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어디를 두던 여기다 놓으면은 백이 살면서 요 흑이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싫으면 여기에서
이쪽 어디를 둬야 되는데 이 돌이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게 살았는데 이 돌이 잡혔기 때문에 이건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진행이었다. 아, 이렇게 인공지능은 이 자리가 더 좋다라고 한 거였는데 나중에 카타고한테 길게 시간을 줘봤더니 블루스팟이 이 자리로 옮겨와요.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좀 생각을 하다가 여기를 뒀는데 저희 이제 라이브 중계할 때는 카타고가 아니라 결의 것도 보잖아요. 결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가 더 좋다 그랬는데 여기 한칸뜬거 뭔가 그랬는데 시간을 많이 줬으면 절에도 나중에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았을까. 카타고는 이 자리를 실전을 더 블루스팟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둘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끼우는 거 말고 원래 또 절에가 얘기하는 거는 이곳을 먼저 끊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막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젖힐 때 끊어요. 그리고 요 자리에 단수를 치겠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쳐 나오는데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어서 이쪽이 거의 잡혔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살아 나올 때 요게 살아 나오면은 이쪽으로 옮겨서 또 이쪽이 또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사실 잘안 되고 여기를 못 두고 이렇게 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수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걸 받아주면 요건 좀 달라요. 요쪽에 집 모양 같은 게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더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이 이렇게 두면 둬도 나쁘진 않은데요. 자충 같은 게 조금 걸려서 찝찝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둘때 단수를 쳐요. 만약에 이렇게 있고 버틴다면은 이 자리를 두고 여기 둘때 그냥 이렇게 씌워서 버립니다. 그리고서 중앙을 갖다가 그 봉쇄해 버리면은 이거 다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안 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다 놓고 패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패감이 없어요. 그건 여기 약간의 패감이 있지만 백은 여기 패감이 있고 또정안 되면은 백은 2패를 져도 됩니다. 여기 일단 빵 따냄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이게 우상귀 여기를 패감으로만 써도 백이 많이 이겼어요. 한 12지 15지. 그러니까 덤을 거꾸로 백이 줘도 될 정도로 많이 이겨 있다. 이런 예, 이제 인공지능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절의 추천이었는데 절에는 여기를 추천을 했지만 실제는 어디다 뒀냐? 여기 끼웠거든요. 이게 사실은 구자욱 구단이 애초부터 이걸 노림수로 뒀던 건데 신진서 구단도 여기선 철저하게 미리 수육기다 해갖고 안 된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붙였을 때 이런 데를 젖히면 승률이 팍 떨어져서 물론 신진서 구단이 유리하긴 합니다. 유리하긴 한데 한 65대 35? 이 정도로 차이가 확 줄어요. 근데 실전에 둔이 수가 정말 묘착이라서 여기다 둔 다음부터는 흑이 대책이 없습니다. 거의 승률이 어떻게 둬도 신지서 구단이 90% 이상 나오고 그리고 집 차이도 꽤 많이 벌어져요. 10집은 뭐 무난하게 신지서 구단이 이기는 거로 나오는데 다음에 여기를 그냥 막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여기 끊겠죠. 단수를 치고 여기 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막습니다. 이때 여기를 뚫으면 지금은 요 자리를 둬요. 그럼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요쪽 약간 뒷맛은 있지만 이렇게 둬서 이 하변 연결하는 맛을 놓고 두는 건데 보시면 중앙에 요 돌이 잡혔죠. 흑이 귀는 잡았지만 이쪽이 잡혔고 무엇보다 지금 선수가 백한테 있잖아요. 예, 선수 실전에서 나중에 이쪽을 먼저 갔는데 지금 이런 데를 두면은 백의 승률이 96%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이겨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면 그럼 뭐가 있냐? 흑이 좀더 최강으로 버틴다 그러면 여기를 밀때 여기를 뚫는 게 아니라 여기를 느는 거거든요. 여기를 늘면 백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응수법이 달라집니다. 요거 하나 찔러 놓고요. 지금 그 다음에 뚫으면 요거 막아요. 단수 치면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수를 치고요.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뚫어요. 이쪽을 뚫어버립니다. 나올 때 하나 더 뚫고 또 나올 때이두 점머리를 젖힙니다. 그러면 요 백이 살아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요 백이 살아나올 때 흑은
여기를 지켜서 요 귀를 잡습니다. 그럼 이걸 또 뚫어요. 그럼 여기를 씌워서 요 석점을 잡아요. 그럼 이때 백이 여기를 하나 뚫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먹여쳐 놓고 그리고 이 위를 끊습니다. 이제 백돌은 살아 나왔어요. 여기는 단서 못 칩니다. 자충이라서. 그러면은 여기 끊어졌으니까 흑이 요도를 잡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붙이는데 단수를 쳐요. 그러면 이제 당장 따내면 다 죽으니까 여기 이어야죠. 그때 요거 따내서 여기를 굴복시켜 놓고 그다음에 여기를 메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하는데 요렇게 두는 순간에 이게 패예요. 그러면 백이 이쪽을 다 죽이고 이 중앙의 흑도 살아나가는데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백이 요걸 죽이지만 패로 죽었잖아요. 패로 죽었기 때문에 이진행도 백의 승률이 96%쯤 되고 집 차이는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벌어져서 왜냐면 중앙의 흑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요런 거 따내는 게 백이 따내는 게다 선수거든요. 요쪽에는 이제 양단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이가 벌어져서 이것도 백이 한 20집 이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막는 게안 돼요. 굉장히 복잡한 변화죠. 이런 수익기를 미리 다 했을까요? 내가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건 이런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막는 게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자우단의 둔수가 이 아래쪽을 먼저 뚫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상전으로 요쪽으로 갈지게 자충의 의미가 있지만 자충의 의미가 있어도 이거를 뚫어서 여기를 끊어갖고 요쪽이 좀 뒷맛을 나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을 때 중앙을 막고 여기를 나왔더니 단수를 치고 여기를 붙였잖아요. 사실 이 장면에서 그 여기 이은수 이 신진서부단 여기 이은수가 사실 공배죠. 그러니까 이수를 갖고 공배의 묘수다. 아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이 농심 신화한배에서 러시아어 구단을 상대로 초전국에서 공배의 묘수를 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공배의 묘수는 그 수가 아니었으면 만만치 않은 승부였는데 공배의 묘수를 둔 거고요. 사실 지금 이 공배의 묘수는 묘수인 건 맞는데 여기다 안 둬도 이겨요. 지금은 백이 이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둬도 이기고요. 이렇게 둬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둬도 뭐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공배의 묘수 아니면은 백이 곤란했다라면 진짜 묘수인데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멋부린 수에도 가깝습니다. 이게 더 사실 알기 쉽습니다. 집 차이와 상관없이 알기 쉬운 거는 석점을 쾅 메워버리는 게더 알기 쉬워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끝내기라든가 큰 패가 만들어 놓으려고 이런 걸 미리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을 봉쇄해요. 여기를 메워도 되는데 매운 게이 흙의 모양이 더 이득이 되진 않습니다. 매우나 안 매우나 어차피 이쪽은 수상전에서 흙이 지기 때문에 한칸 늘고 그 공배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바깥에서 두고 단수치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두면 어차피 여기는 흙이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둬서 이쪽을 다 잡는 건데 여기는 어차피 흙은 다 잡힙니다. 수상전이 안 돼요. 이 돌이 여기에 있어도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둘때 다음에 이제 흙은 이런 걸할수 있죠. 이렇게 여기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고 백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때 여기를 젖히면 이렇게 양보해서 끝내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흙이 상변을 이런 데다 두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어쨌든 세력을 쌓았으니까 이게 최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 30집 가까이입니다. 왜냐면 다 죽었잖아요. 우상기를 아무리 흑이 먼저 차지했다 해도 다 죽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세력 갖고는 이 좌변에 있는 백집을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 둬도 신진서부단이 많이 이기는데 실전은 이렇게 둬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거는 피했지만 집 차이는 조금 줄었습니다. 여길 두고요. 넘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절의 추천입니다. 여기를 두고요. 어차피 이거 다 죽일 거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득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 메우고 이 자리를 두면 여기를 이어요. 그럼 여기를 두면은 그냥 요렇게 해서 이걸 따게 한 다음에 이거 다 죽일 거니까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요렇게 나서 요 백이 흑대만 잡았습니다.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잡고 그다음에 흙이 이제 이쪽 어디를 두는 건데
이것도 많이 졌겠죠? 이것도 부자 구단이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행들이 있었다. 근데 실전은 이런 걸안 하고 부자 구단이 너무 많이, 이거 한 30집씩 지는 거로는 추격이 안 되니까 이 좌변을 살리는 수를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 여기다 두고 여기 끊으니까 이렇게 둬서 요두 점을 죽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요석 두 점은 요석이라서 원래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본인이 마지막 주자잖아요. 부자구단이. 그렇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 자존심이 상해도 그좀 한번 굴복을 한 거죠. 상대방한테. 그리고 이렇게 둬서 결국은 요 돌들이 흙이 다 살아는 갔습니다. 다만 여기 요석 잡힌 것 때문에 흙이 이길 수는 없어요. 이렇게도 살았죠? 여기도 끊는 게 없으니까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뒀는데 사실 이수를 둬서 상변에서 백이 사는 순간에는 집으로 차이가 많이 나왔고 신진서 구단의 승리가 확정된 게 맞습니다. 자, 이 앞에도 신진서 구단이 무조건 이겨 있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라이브 할 때도 보시는 분들이 여기가 무슨 수상전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여드리면서 봤더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봤더니 아 이거는 제가 하수라서 아마추어라서 저만 못본게 아니라 해설자인 프로기사 송태원 구단도 잘못 봤고 국제화 구단도 처음에는 못 보다 나중에 발견한 거일 수 있고 다만 신진서 구단만 미리미리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바둑. 농심 신라면배 최종국에서는 작년, 재작년 다 신진서 구단이 진짜 전설 같은 바둑을 두면서 이기고 있거든요. 진짜 계속해서 신화를 쓰고 있는 신진서 구단의 그 계속되는 좋은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